사람들한테 혹시 잡힌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동 씨 신경 그만 쓰고 자기들끼리 철역에 둬요.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아, 마집하고 매실 액기스예요. 둘 다 위에 좋대요.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생각날 때 들어요. 아 참, 죽 좀 더 끓여놓을까요? 아니요, 배 안 고파요. 그냥 내 옆에 좀 앉아봐요.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진 말 많이 했죠. 나도 그랬는데요, 뭐. 승표 씨, 나요.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당신 붙잡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건 내가 새 아이 엄마라서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이 늘 부족할까 봐 그게 미안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화수분처럼 더 늘어나고 커지는 거였어요. 내가 새 아이의 엄마라서 내 가슴에 사랑이 더 많아서 당신한테도 줄 수 있는 사랑이 더 많다는 걸로. 이제 정말 똑똑해졌나 봐요. 별명을 바꿔야겠다. 백맹추가 아니라 백똑똑으로. 그래요. 앞으로 백똑똑으로 불러줘요. 우리 사랑이 크게 아프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요. 승표 씨, 이소원, 내가 절대 안 내줄 거예요. 엄만 좋겠다. 아저씨도 맨날 보고. 나도 아저씨 보고 싶은데. 사랑이도 이제 곧 아저씨 맨날 볼 수 있어. 어쩜 우리 내일 태어나서 같이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 엄마 진짜지? 일단 검사부터 받고 좋아진 거 확인되면 분명 좋아졌을 거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것 봐, 이렇게 건강하잖아. 열도 하나도 안 나고 어지럽지도 않아. 운동장 가서 금방 달리게 해도 돼. 그래, 우리 사랑이 태어나면 달리기도 많이 하고 그네도 하늘 높이 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자. 응. 엄마, 나 실은 요즘번에 아저씨가 병원 안 와서 혹시 엄마랑 무슨 일 생긴 건가 걱정 많이 했는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아저씨도 할머니처럼 빨리 가버린 줄 알았어. 우리 사랑이 할머니 보고 싶어? 실은 조금. 근데 내 생각에 할머니가 엄마랑 나랑 계속 같이 살라고 일부러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래, 엄마도 우리 사랑이랑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 할머니한테 많이 고마워. 어? 진솔아, 뭐해? 아빠랑 같이 있는 중이야. 아빠랑? 남기 아저씨가 당분간 못 온다고 그래서 이거 주고 갔는데 이거 아빠나 다름없는 거래. 그래. 진솔인 아빠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겠네. 언니, 사랑이 태어나는 기념으로 대청소 할 건데 진솔이도 같이 할래? 응, 나도 할래. 좋았어. 그러면 진솔이는 이불부터 정리할까? 언니는 바닥 청소할게. 사장님, 기획실 업무 보고서입니다. 응, 그래. 그래, 어떻게, 일은 할 만한가? 예, 아직 서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저, 아, 여기도 곧 출근할 텐데 자네가 곁에서 잘 좀 봐주게. 뭐 같이 오랫동안 서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말이야. 예, 걱정 마십시오. 저, 언제 아영이 나오면 시간 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지. 예. 네, 서준만입니다. 어, 엄지임. 뭐, 장난기가? 네, 가까스로 도망치긴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잡혔으면 큰일인데. 남기 씨가 경찰서에 자수하겠다고.
된다고 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왜 보자고 했어요? 엄지배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장남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그 놈들한테 잡혀가는 모양인데 당신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태연해? 아 이게 다 그 놈들한테 장남기가 당신 돈 빼돌렸다고 해 생긴 일 아니야? 어떻게 신고라도 해야지. 아 그 놈들이 장남기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게 뻔하잖아. 차라리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끝나고 좋지 뭘 그래요. 장남기 그놈 우리 아영이까지 납치하고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놈이야. 인간 쓰레기라고. 치워주면 백일홍이도 고맙다고 할걸? 이봐, 당신 때문에 그 친구만 해코지당하게 생겼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듣기 싫어요. 그놈 그렇게 당하는 거 다 지가 자초한 일이지 내 탓 아니야. 나도 그놈한테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내 앞에서 장난기 얘기 꺼내지 말아요. 분실 신고된 통장이 맞다고? 알았대. 거봐요. 내 말이 맞다니까요. 천덕희 그 아줌매가 결국은 내를 속였단 말이네. 형님, 이제 제가 형님 돈 안 먹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그만 풀어주십시오. 예? 장난기. 내는 말이다. 네가 돈 혼자 꿀꺽하려고 서아영이를 풀어줬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아닙니다, 형님. 절대 저 혼자 돈 꿀꺽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요. 서아영이는 제가 풀어준 게 아니라 지가 도망친 겁니다. 저도 천덕희한테 당한 거라니까요. 그래. 좋대. 천덕희 그 아줌마 끌어다가 어디 이실 집고 한번 들어보지.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야, 진봉아, 괜찮아? 어우, 일홍 씨, 미안합니다. 제가 주방일에 서둘러서. 아, 아니에요. 근데 민 변호사님이 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진봉 씨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요? 진봉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라요. 저기 우리 진봉 씨가 음식 냄새를 자꾸 못 맡겠다고 그래가지고. 음식 냄새 못 맡다니요. 어디가 아파요? 혹시... 우리 진봉 씨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둘. 예? 둘, 둘. 진봉아,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는, 뭘 축하해? 민 변호사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너 애기 가졌다며. 하여튼 입도 싸기로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구만. 말을 안 하긴 왜 안 해? 다 같이 축하할 일인데. 진봉아. 너무너무 기쁘다. 네가 애엄마 된다는 게 정말 좋아.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에휴, 너 사랑이 때문에 병원에서 잠도 잘 못 자고 지내는데 내가 덜컥 임신한 게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하긴.